6월 5일은 환경의 날. 오늘의 미션은 일회용품을 쓰지 않는 것일세. 이 메시지는 5초 후 파기되네. 행운을 빌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침부터 이렇게 촬영을 하네요. 가까운 거리는 좀 걸어가든지 아니면 자전거를 타고 가면 훨씬 좋은데 직장까지의 거리가 살짝 있어서 출퇴근 시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세요. 도보, 자전거로 출퇴근을 하면 건강해집니다. 일회용품 안 쓰기 챌린지 꼭 성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 strive just to say I'm alright. And for the first time in a long time, I'm alright. I've seen a lot of change. 아니, 어떻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주님. 안녕하십니까, 주님. 나였습니까, 주님. 자, 지금부터 오전 업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이컵 사용하시려고. 아니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아, 종이컵 개수 세로 왔거든요. 네. 텀블러에 먹어야죠. 텀블러. 종이컵이나 플라스틱 컵 대신 텀블러를 사용해 주세요. 모닝커피 한 잔. 어디까지 찍으시려고요? 감시해야 되니까요. 에이, 그래도 이거는 게임 프라이빗인데. 아이. 시끄러워 가시죠, 주님. 저는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기 때문에 그나마 환경을 생각하자면은 잔반 최소화하기 정도? 음식물 쓰레기는 처리 과정에서 엄청난 양의 탄소가 발생합니다. 20%만 줄여도 약 40만 톤의 온실가스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오, 치킨가스 나온다. 먹을 만큼만 뜨기. 밥을 그렇게 많이 먹지는 않아요. 이 정도. 잘 먹겠습니다. 방금 무의식 중에 휴지 쓰려고 하셨던 것 같은데. 휴지가 빠져나와 있어가지고 제가 다시 집어넣었습니다. 뭔 개소리야! 약간의 오물을 제거하기 위해 사용하는 티슈 한 장을 대신해 손수건을 사용한다면 많은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다 먹었어요. 이게 좀 많을 것 같은데? 이 정도면은 다 먹은 거 아닌가요? 안 떠지잖아요, 봐보세요. 안 떠지죠? 성공한 걸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양치하고 입 헹굴 때 양치 컵을 꼭 사용하세요. 양치할 때 수도꼭지를 잠가서 물을 절약하면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어요. 뭐 하세요? 제가 조금 더 낫죠? 미션 실패하신 것 같아요. 뭐죠? 뭘 실패했죠? 종이 일회용품 아닙니까? 아이, 이 정도면 환경 아낀 거죠? 인쇄용지 한 박스에 약 4.4kg의 이산화탄소가 발생합니다. 이면지를 다시 사용하면 환경을 보호할 수 있어요.
음료수를 마실 때 빨대가 없다면 더 위생적이고 환경 보호도 됩니다. 오늘도 끝났네요. 오늘 이렇게 환경의 날을 맞아서 하루 동안 일회용품 안 쓰기 챌린지를 해보았는데 나름대로 제가 신경 썼다고 생각하는데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도 오늘부터라도 일회용품 안 쓰기 챌린지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도 미션 컴플릿! 저 오늘 실패했어. 네? 무슨 소리? 오늘 성공했는데.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에이, 이건 진짜! 와! 이런 식으로 나오시게요? 그걸 깜빡하셨죠? 맞네요. 제 잘못입니다. 다음부터는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천하기 어렵죠? 6월 5일은 환경의 날. 작은 실천이 지구를 살립니다.